지금부터는 이제 패널분들 모시고 토크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순서 진행 맡은 최서영 아나운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아나운서 문현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강연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조금 더 가까이서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우선 30분씩 2부로 나눠서 1부는 NFT 기술의 실생활 적용, 기업들의 NFT 채택 현황을 주제로, 그리고 2부는 프로젝트들이 느끼는 대중의 NFT 인식, 매스 어댑션을 위해 나아갈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승님, NFT에 네. 대해서 좀 아시나요? 제가 NFT에 대해서 작년 초에 투자를 시작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NFT 자체에 투자를 했던 건 아니고 이제 그 한창 그 주식 붐일 때 제가 또 그때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해외 주식이라든지 NFT라든지 그때 관심이 생겨서 조금 했습니다. 아, 네.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이제 증권사에서 NFT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좀 NFT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처음 접하게 됐는데 알면 알수록 참 흥미롭고 좀 더 공부해보고 싶고 어떻게 보면 좀 어렵고 그런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처음 시작하는데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관련해서 제대로 알려면 누구를 모셔야겠어요? 거기서 일하고 있는 분들? 네. 저희가 업계 분들을 좀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대표 프로젝트 선미안은 물론 벨리곰 등 NFT 시장 성공 프로젝트를 이끌어오신 블록체인 전략 및 개발 연구소 핑거랩스의 남기태 매니저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메타버스죠. 다양한 파트너십으로 주목받는 가장 앞선 웹3 플랫폼이자 또 글로벌 메타버스인 더 샌드박스의 임모세 리드님 모셔보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창작자분들이 수익이 났을 때 플랫폼 피가 지금 현재는 한 5% 정도로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이제 크리에이터분들이 찾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다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나오는 건데 IP, 이제 글로벌적으로 되게 인기 있는 IP 홀더분들을 저희 파트너사로 전략적으로 유치를 해서 이제 그분들이 저희 메타버스 콘텐츠의 트랜스미디어 전략을 펼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는 것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이 들어온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크리에이터 분들을 통해서 콘텐츠 제작을 의뢰하다 보니 저희 생태계가 조금 더 이제 더 잘 돌아가게 하는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더 샌드박스가 아직까지는 가상 부동산으로 가장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그 램드라고 하는 가상 NFT의 그 메타버스 공간을 이렇게 판매를 해서 그 램드 오너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런 클러스터 효과가 저희를 조금 더 돋보이게 여태까지 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좀 궁금한 점이 하나가 생기는 게 다양한 기업들과 또 협업을 많이 진행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NFT 기술 적용을 통해서 이 기업들이 좀 관심 가지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는 NFT라는 키워드도 있지만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도 있기 때문에 강력한 IP나 팬덤을 가진 이제 파트너사분들께서 트랜스미디어라든지 아니면 원소스 멀티유즈라든지 그런 최근에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 최근에 이제 IP 업계, 컨텐츠 업계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활동의 사업 활동의 한 영역으로 저희를 좀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고 나서는 저희 플랫폼만의 또 장점이 있거든요. 다른 게임 플랫폼이나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과는 다르게 저희는 이제 UGC라는 유저가 창작하는 창작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없는 그런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의 IP로 본인들이 컨텐츠를 출시하기보다는 이제 창작자분들이나 유저들에게 우리 IP로 재밌는 컨텐츠 한번 만들어 볼래? 하는 그런 이벤트도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트렌드에는 굉장히 잘 맞는 것 같고, 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되게 많은 기업들이랑 요즘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들의 항상 니즈는 사실 저희는 항상 얘기하는 NFT는 기술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냥 하나의 수단이고 NFT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고도 맨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많은 기업들을 만나면서 하는 거는 되게 좋은 IP를 가지고 있고 되게 좋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엔진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도 사실 그 자동차가 잘 굴러가려면은 유의미한 정비도 필요할 거고요. 지속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기름도 넣어줘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IP더라도 그것들이 잘 발현할 수 있도록 또 지속 가능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이제 NFT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커뮤니티다 말을 하는데 그 커뮤니티를 잘 구성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잘 운영을 해 나갈 수 있고 단순히 그 커뮤니티에서 부착화되는 게 아니라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무엇을 또 추가적으로 창출해낼 수 있고 부가가치가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단순히 이게 기존 웹툰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내 IP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만 모든 걸 다 먹을 거야 라는 관점이었다라고 하면은 웹3로 넘어오면서는 아 내가 저 기업의 IP를 함께 소유함으로써 나도 무엇인가 얻어갈 수 있구나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구현을 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적정선을 어떻게 잘 조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또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서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한 분 한 분께 개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임모제리님, 더 샌드박스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죠. 본인이 생각하기에 메타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메타버스는 좀 요즘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말이 되게 거창하게 좀 표현이 되었던 것 같은데 저는 되게 넓게 의미를 되게 넓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 실생활에서 저희가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이제 디지털화된 곳에서 일어난다면 그게 다 메타버스라고 생각하고요. 뭐 예를 들자면은 온라인 쇼핑 채널,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셜 네트워크 그 커뮤니케이션이나 이제 소셜 활동을 하는 소셜 미디어라든지 그럼 저희가 이미 10년, 20년 전부터 사용해 왔던 그런 모든 활동들이 메타버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네. 그러면은 남기태 매니저님께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목받는 NFT들이 있죠. 뭐 멤버십 NFT, 유틸리티 NFT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NFT들은 펀더멘털은 뭔가 좀 탄탄하긴 한데 블루칩이 되는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BAYC나 크립토펑크 같은 NFT들이 그 뭐 이런 일반적으로 아는 이런 다른 성격의 NFT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되게 답변을 조심스럽게 잘 해야 될 것 같은 주제여가지고 이게 말 한마디가 되게 잘못 전달이 될까 봐 되게 조심스럽긴 해요.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어디까지나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종종 이렇게 업계분들 혹은 제 지인들을 만나면 항상 하는 말이 정말 작은 시장에 너무 파편화되어 있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공감하실 거예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흔히 말하는 블루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펀더멘탈 그러니까 뭐 기업형 프로젝트에 사서 흔히 이 단어로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멘징이라는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기업형 유틸리티 기반 NFT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게 아니라 진짜 정말 나는 사람들이랑 노는 게 좋아 와 나는 뽀로로야 그러면서 이제 흔히 트위터를 기반으로 많이 모이시는 분들 그냥 세 가지 정도로 나뉘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근데 성향이 다들 너무 달라요. 예를 들면은 커뮤니티에 있으신 분들은 바닷가라는 단어를 거의 인지를 안 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흔히 말하는 무료 민팅이라는 걸 많이 이제 나눠 가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 소속감을 부여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다 같이 만나서 놀고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 거에 흥미를 느끼시고
투자 형태로 갔을 때, 뭐 기업형이라든지 뭐 흔히 말하는 맨징 메타라고 하죠. 이제 그런 분들은 완벽히 결이 다르죠. 내가 내 돈을 내고 투자를 했으니까 나는 여기서 손해를 보지 않을 거야 라는 게 되게 강하게 계세요. 그래서 바닷가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프로젝트들은 그 바닷가를 어떻게 유지하지? 그리고 어떤 호재들이라고 하죠? 뭐 예전에는 진짜 우스갯소리로 옷깃을 치면 사진만 찍혀도 바닷가가 오르던 시절이 있는데 요즘은 또 그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진짜 홀더들한테 혜택을 주지? 그리고 그 혜택들의 홀더들이 어떻게 공감을 하게 만들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말씀해 주신 뭐 BYC라든지 뭐 클레넥스, 뭐 두드, 그 다음에 뭐 아주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처음 시작부터 블루칩은 아니었단 말이죠. 우리는 블루칩이라고 시작한 게 아니라 사실 그 블루칩을 만드는 건 결국 홀더들이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주체적으로 뭔가 내가 뭐 하나의 NFT를 나와 동일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NFT를 정말 내가 뭐 나의 분신처럼 여겨서 뭐 2차 창작도 일어나고, 그리고 그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그 사람들끼리도 서로 주고 도움을 주고받고. 예전에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BYC 안에서 그 채용박람회가 일어난대요. BYC 홀더들끼리. 그래서 좋은 인재가 있으면 서로 공유하는, 사실 그게 결국 힘이고 커뮤니티 힘이고 그게 소스고 그게 모이다 보니까 블루칩이라는 게 모여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아까 제가 세 개가 나눠져 있다 했지만은 본질적으로는 다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는 맞고 여기는 틀려, 여기는 잘못됐어가 아니라 이것들이 세 개가 모두 유기적으로 될 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루칩이 될 수 있고, 그렇다고 얘는 블루칩이고 쟤는 블루칩이 아니니까 좋은 프로젝트가 아니야가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하고 또 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참 NFT에 대해서 뭔가 정의를 내린다든지 뭔가 구분짓는 건 참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일반 대중들에게는 이 NFT가 투자의 대상이다 라고만 비춰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 NFT에 대한 정의, 뭐 의의에 대해서 좀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렵네요. 네, 저는 사실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조금 더 이제 개인화된 좀 그 아래서부터 올라오시는 그런 NFT 홀더분들의 입장보다는 저는 저희 플랫폼에 지금 이런 IP 홀더분들이나 어떤 특정 브랜드분들이 들어오시는 걸 안내해드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메타버스에 있어서 NFT는 디지털 굿즈 마케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많은 브랜드들이나 이제 팬덤을 가진 어떤 단체가 아마 4~5년 전, 한 4~5년 전인가요? 굿즈 마케팅이라는 게 되게 유행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게 단순히 수익 활동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 굿즈 마케팅을 함으로써 충성도 있는 본인들의 팬덤을 좀 더 결속시키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제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의류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옷을 입고 다니면서 나의 정체성이 이 브랜드와 같이 있다라는 걸 알리고, 또 나의 옷뿐만 아니라 나의 아기의 용품이라든지 나의 애완 그 동물의 옷 용품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다 내가 좋아하는 그 브랜드의 굿즈로 채우면서 이제 나를 표현하고 또 브랜드 안에서 결속을 다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메타버스에서 NFT는 디지털 세상에서의 굿즈 마케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또 NFT가 가진 그런 또 장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NFT는 클릭 한 번만으로 이제 이거의 최초 발행자, 원작자가 누군지 알 수 있으니까 사실은 너무나도 쉽게 무엇이 무조품이고 무엇이 진품인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리셀 마켓에서는 어떻게 거래됐는지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브랜드 입장에서는 따로 품을 들여서 관리하지 않아도 그런 게 관리된다라는 입장에서는 현실 세계에서의 굿즈 마케팅보다 또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원작자 수수료라는 걸 또 이제 걷어낼 수 있으니까 이제 리셀, 현실 세계에서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리셀 마켓이 굉장히 크게 형성돼 있잖아요. 리셀 플랫폼들이 다
되게 많이 움직이고 있고, 하지만 그 리셀이 뭐 내가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내가 판매했던 것보다 10배의 가격에 리셀이 일어나더라도 그 제품의 원작자들은 아무런 수익을 가질 수 없는데, 이 NFT 쪽에서는 그런 2차 수익에 대한 또 기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 파트너사분들에게 잘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앞에 다 해주셔가지고 무슨 말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되게 크리에이터 관점에서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전 어떤 관점에서 얘기해야 될까 고민하니까, 기업 관점과 이렇게 일반 대중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NFT는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그 수단이거든요. 사실 그냥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창작자가 굿즈 마케팅하는 것도 사실 하나의 방법론인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맹목적으로 목적이 되면은 사실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NFT도 그냥 하나의 수단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기업이 기업 광고할 때 뭐 TV에 광고를 낼 수도 있고, 뭐 SNS에 광고를 낼 수도 있고, 신문에 광고를 낼 수도 있는 것처럼 NFT도 결국 나의 브랜드와 우리 IP를 알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기서 가지는 특수성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창작 수수료라든지 혹은 소유권 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NFT가 딱 기술, 뭐 테크, 뭐 온체인이고 그런 것들 쫙 빼고 얘기하면요, 기존에 있던 거랑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존에 기업에서 하던 멤버십,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스타벅스, 이번에 오디세이 시작했으니까 스타벅스 오디세이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접하면은 기존 스타벅스 멤버십이랑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테크적으로 이게 NFT고 온체인이고 올라간 거지 일반 소비자가 받아들이기에는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타벅스도 마찬가지고 인스타그램도 뭐 NFT라는 말을 빼고 디지털 컬렉터블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결국 이거는 하나의 그냥 진화 과정, 예를 들면은 자전거가 전기 자전거가 되었다 정도의 저는 관점인 것 같아요. 이 전기 자전거를 만들어주는 거는 NFT라는 이 수단 기술이 되는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좋은 이동 수단이 되기 위한 거는 또 다르게 바라봐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NFT는 되게 기성의 시장에 있던 분들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시던 분들이 되게 편하고 또 친대중적으로 접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라는 점 오늘 이거는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갈 것 같습니다. 네, 머리에 각인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아직 이 NFT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긴가민가 잘 모르겠다, 아니면 살짝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일단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 뭐 시장이 완벽하게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똑같아요. 결국 이것도 그냥 수단인 거예요. 하나의 방법인 거고. 우리가 문자에서 카카오톡 넘어올 때 제일 많이 걱정했던 게, 야 이거 카카오라는 회사에서 우리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감시하면 어떻게 하냐를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 걱정 누군가는 하겠지만 대다수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 시간도 필요한 것 같고요. 과정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웹3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온보딩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웹2에서 웹3 온보딩 한다고 하는데, 저는 좀 달라요, 생각이. 저는 오히려 웹3에서 웹2로 피치아웃 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웹3에 쓰는 단어들이 되게 어려운 단어가 많아요. 시드, 구문, 뭐 너무 어려운 뭐 NFT, 민팅, 하다못해 에어드랍, 화이트리스트, 뭐 OG, 어려운 단어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사람은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익숙한 것들을 취하는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 저들에게 우리는 좋은 기술이니까 너희가 와, 왜 너희는 우리 좋은 기술인데 알아주지 못해가 아니라 좋은 기술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하고 저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가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벅스 뭐 인스타그램에서 단어를 바꾸는 것도 그러한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한 노력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은 많은 분들께서 아 저게 단순히 우리가 대중에서 뭐 뉴스 미디어에서 보던 되게 자극적인 뭐 투기다 뭐 코인은 사기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아 우리가 기존에 누리고 있던 것들 예를 들면은 이게 또 홍보가 될 것 같아서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지마켓이랑 NFT를 하나 만들고 있어요. 스마일 미아라는 NFT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맘카페 홍보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원화로도 민팅을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캐치프라이즈가 쿠팡에서 쇼핑 많이 하시면 쿠팡 와우 멤버십 쓰지 않으시냐. 그럼 지마켓에서 쇼핑을 똑똑하게 하려면은 그럼 지마켓 멤버십을 사는 게 훨씬 더 똑똑한 소비를 도와줄 수 있는 똑똑한 하나의 그냥 소비 방법이다 라고 캐치프라이즈를 잡고 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속돼서 우리들에게 피부에 한 번 와닿았을 때는 거부감이 들지만 두 번, 세 번, 열 번 다가오면은 많은 분들께서 좀 거부감 없이 NFT 그리고 코인, 블록체인 이러한 단어를 잘 받아들여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저도 굉장히 비슷한 그 제 의견과 굉장히 비슷한 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런 분들의 역할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좀 더 많이 의심해 주시고 좀 더 많이 더 높은 눈높이의 잣대로 이 시장을 바라봐 주셔야 더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이런 NFT, 뭐 블록체인, 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웹2의 시점으로 바라본다면 전 개인적으로 PC통신 하던 시대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시점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저희 집에 PC통신을 깔았었거든요. 그때 하면은 이제 PC통신 하면은 그때 휴대폰도 흔치 않던 시대인데 전화도 못하고 이제 요금도 엄청 비싸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계신 많은 어른분들은 뭐 인터넷 이거 뭐 되겠어? 이런 말씀 더 많이 하셨고 저도 그렇게 사실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이제 지금처럼 손안에서 인터넷을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었겠죠.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때 그렇게 PC통신에 대해서 비관론을 하셨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더 좋은 개발자분들, 더 좋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역시도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이제 초기에부터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당연히 소중하지만 지금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보시는 분들 그분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더 편하게 이런 UGC 게임 콘텐츠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NFT를 쉽게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쉽게 발행하고 그리고 쉽게 소득을 올리고 그런 효과를 잘 낼 수 있도록 그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런 분들의 역할이 지금 이 시장에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언제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건 살짝의 거부감을 들게 하는 것 같아요. 뭐 언제나 그랬듯이. 그리고 앞으로 뭐 진짜 10년 뒤, 20년 뒤에는 야 우리가 NFT 그거 될까라고 의심했던 적이 있었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핑거랩스의 남기태 매니저님 그리고 더 샌드박스 임모세 리더님 모시고 NFT 시장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 NFT 기술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말씀 감사하고요. 어떠셨어요? 아, 제가 진짜 아무라고 속에 각인된 건 딱 끝났습니다. 수단이다. NFT 수단이다. 잘 배우고 갑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 감사하고요. 바로 2부 진행을 해야 돼서 1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